아, 나 이 토끼 이거. 7회째 아니고 6회 들어가는 거야. 7회째요, 이제. 어, 네. 어. 하나, 둘, 셋, 넷, 내려와, 더. 네. 아우, 힘들어. 아유. 설마. 아니, 힘이 진짜 있다는 건데, 너? 딱딱 끊어서 치는 거면? 몇 회 했어? 네 번 했어. 어? 거짓말 한 거예요?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몇 번 했다고? 형 감독님을 보는 듯한 느낌 있죠, 확실히. 형 감독님. 저는 기억이. 기억이 없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또 옛날 자료하면 붙인단 말이에요. 빨리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는 게 네. 나아요. 약간, 네. 그래, 자료를 빼죠. 우와. 우와. 몇 번 했다고? 7번째라며. 7회 아니었나? 지금 네 번째라는데? 7회 아니야? 네 번 했어. 이거 거짓말인가? 분위기는 좋네. 아, 그러니까요. 감독님이 원하는 세트를 다 채우면 저희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매일 감독님이 모르게 줄여나가고 있지만. 어, 그래? 운동이 개수 채우기가 되니까 힘을 남겨놔요. 다음 걸 해야 되니까. 7세트 너무 심했어. 그러니까. 머리를 쓰게 돼. 네, 머리를 쓰게 되고 깨를 부리게 돼요. 정작 감독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이게 팩트예요. 정작 감독님은 현역 때 이렇게 안 하셨어요. 거의 몸풀기로 막 팔을 이렇게 해서 뭐 몸을 뭐 해야 된다 뭐 아령으로 뭐 이런 뭐 피트니스 같은 거 이런 거 하시고 저거는 진짜 우리 선수들이 모르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요? 어, 저랑 같이 선수 생활을 한 사람이 저 최정만 장사나 몇 명 있는데 어, 그때는 정말 경쟁 구도가 심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안 하는 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 체급에 손 아, 이거 진짜로 그랬어요. 그래서 뻥이 배 있구나. 아, 진짜입니다. 진짜 도덕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이거 뭐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야, 옛날 훈련한 자료가 혹시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몰래 훈련했다면 무슨 훈련한 자료가 있어. 아, 몰래 운동하면서 또 찍어놨어요? 형님, 그 이렇게 아니, 이렇게 예민한 것 같아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예민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아, 예, 감독님, 예. 다섯. 하이. 아. 성환아, 감독 휴대폰. 이게 뭔지 알지? 아니요. 봐봐. 뭐예요? 알람. 어떤 거 볼까요? 어? 권이야, 이게 뭔지 알지? 어. 어? 이게 뭐야? 11시 11분. 아니, 11시 11분은 7이 아닌데. 아, 저거는, 저거는 우리, 아, 이거 공개를 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 저 팀원들은 다 아는데, 네네. 저희가 보시면 일자가 4개잖아요. 네. 아, 다 1등을 하고. 태백금강 한라 백두. 어머! 아! 그래서 그 한을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배치기 돌려서! 넘어갑니다! 정말 신나요. 자, 두 번째 같이 돌려서 돌려서 와, 얼마나 기쁠까. 오창목 지금 뜨고 있는 한라. 기가 좋다, 오, 눈빛 기가. 장난. 자, 시작됐어요. 자, 아, 잡히기! 세계적 파이트! 박병훈 장사. 박병훈! 먼저 장수를 오우, 알죠. 성우. 성우 장사. 우리 천하 장사. 권희가, 네. 우리 알람 이거 11시 11분 뭔지 알지? 네. 어? 네. 우리가 태백금만 못 했는데, 그지? 네. 우리가 태백금만 못 했는데, 그지? 아, 내가 저렇게 하는 거야. 아, 그래서 태백 쪽에만 지금 알람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너희들이 조금 분발해야. 알람이 이렇게 울린다, 네, 알겠습니다. 부담을 준 건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어, 옛날에 저런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노래 더. 아, 이제 죄송합니다. 11시 11분. 11시 11분. 죄송합니다. 우리도 지금 1등 해야 돼. 우리도. 죄송합니다. 우리도 지금 1등 해야 돼. 우리도. 빨리 제작진한테 보여줘요. 빨리 들어오세요. 시청률 1등 해야 돼. 이기고 다 이겨야 돼. 빨리 보여줘.
올가. 육갑 나왔습니다. 육갑. 예, 육갑 당첨이에요. 예. 육갑? 예. 육갑이요? 육갑 하셨습니다. 육갑 당첨입니다. 예. 백강님, 축하드립니다. 육갑 하셨습니다. 아이고. 실감으로 좀 바꿔주시죠. 실감으로 이 상황에서 실감으로. 아, 이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성환이하고 성우하고 정만이하고 자 우리 선수들 모시고 한번 모여봐라. 어? 성환이 너 진실의 마을로 가는 거야 오늘. 갔다 와. 뭐야? 에? 진실의 방송 있어? 뭐야? 시합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은 감독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럼 선수들 사이에서는 진실의 방으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뭔 이야기를 하나 꺼내시면 기본 1시간, 2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니까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네. 같은 말, 아우, 한두 시간. 아, 제일 싫어하는 거. 오 마이 갓. 그럼 서프로포로 다 가. 성우야, 성우 이리 와봐. 성우야, 성우 이리 와봐. 눈에 귀 대고 듣고 있었던 거 아니야, 또? 어이, 천하장사님 모셨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아~ 준비 잘 되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네가 허리도 아팠고 손가락도 아팠고 훈련 참여도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도 오늘은 그래도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야. 네. 이번 시합 좀 잘해보자. 그 뭐 개인적인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제 길을 줘서라도 우리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시간을 쪼개서라도 조금씩 면담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어?